이 추운 날씨 속에 산에는 겨울에만 피는 아름다운 서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하의 추위를 오히려 즐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하얗게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나뭇가지마다 얼어붙어 아름다운 서리꽃 상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상을 밟은 등산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서리꽃 장관을 보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두껍게 얼어붙은 강 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음에 구멍을 뚫고 얼음 낚시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통 썰매를 타며 한겨울 추위를 즐겼습니다. 걸음마를 떼듯 처음 스키를 배우는 사람부터 울룩불룩한 슬로프에서 모글 스키를 즐기는 사람까지 겨울 스포츠의 상징 스키장은 제철을 맞았습니다. 맨몸으로 추위에 맞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인간 북극곰을 자처한 5,000명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상의를 벗거나 속옷만 입은 관광객 600명이 알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에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5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는 등 풍성한 겨울 축제가 절정을 이룬 하루였습니다. SBS 박아름입니다.